오늘도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밀도의 차이가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물 들어와라. 이야. 에탄올? 네, 걔는 아주 천천히 넣어야 돼. 이거를 팍 넣어버리면 섞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살살.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와 진짜 1층, 2층이네? 네, 그래서 여기 1층이 물, 2층이 에탄올.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술이요? 네. 갑자기? 갑자기? 네, 이 물 안에 공을 띄워보겠습니다. 투명한 이 경계쯤에 식용유를 오, 선생님! 오, 기름 공이 생겼죠, 기름공. 기름공! 맞아요. 어, 기름이 와 진짜 위 안 뜨고 가운데 있네.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섞이지 않으니까 이런 공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우리 좀 넓적하게 봤는데 좀 더 예쁘게 제가 미리 또 만들었거든요. 어? 어 훨씬 잘 보입니다. 기름공이 가운데 이제 떠 있는데 더 동글동글하게 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납작했는데 네. 얘는 진짜 유리 구슬 같아요. 어,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꼭 공이 떠 있는 것처럼 예쁘죠? 네. 네. 이번에 준비한 재료가 바로 라바 램프를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라바? 네. 라바하면 용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실험실 상황에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좀 잘 보이라고 물에다가 초록색의 색소를 섞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용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실험해봤잖아요. 네. 식용유는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네. 위에 뜬다. 맞아요. 자, 우와, 됐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발포 비타민인데 이 발포 비타민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기름과는 반응하지 않고 물과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고 물과 닿으면 기포를 발생시켜요. 오! 물이 저렇게 방울처럼 다시 가라앉죠. 네. 물이 밀도가 크니까 기름 밑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모터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억지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치인 거죠. 끌어올리고 이거 보세요. 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오 맞아요. 그래서 파란색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와 신기하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또 준비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보여주세요. 무지개 물탑을 쌓아보겠습니다. 오. 똑같은 물인데 우리가 이 설탕을 얼만큼 녹이느냐의 차이에 의해서도 밀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안 섞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흔들거나 하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앉아서 천천히 해보실까요?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오, 설탕. 다섯 개가 섞인 설탕물. 두 번째로 무겁죠. 이제부터는 조심조심.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괜찮아요. 일도 아닙니다. 힘들어 보이나요?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계시나요? 팔 좀 눌러주세요. 어 정밀해 이거. 무지개 물탑이 완성됐습니다. 와. 와 신기하다. 무려 한 시간 동안. 네. 아 너무 팔이 아팠어요. 너무 정밀했어. 맞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물은 설탕 없는 물. 그쵸. 밀도가 가장 낮은. 맞아요. 밀도가 높은 순서대로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네. 그 위에 다시 밀도가 높은 이 보라색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맨 밑으로 가지 않을까요? 보라색이 내려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제 걸 망치신 것 같아요. 박사님, 제가 한 시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을 네. 망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실험을 한 거죠. 공기를 넣어볼까요? 공기요? 이야. 일부러. 일부러 지금. 아,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막. 우리 박사님. 야, 다 섞어버렸어요, 지금. 야. 섞이죠? 네. 공기를 넣으면 당연히 섞이겠죠. 나의 한 시간. 와. 우리가 지금 설탕물이라고 하는 같은 성분의 물질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저었을 때 다 섞여버리죠. 극성과 무극성과 같이 성질이 다른 물질을 써서 쌓았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도 다시 분리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박사님! 안녕! 안녕.